예산도 너무 작고, 이제 준비 기간, 회차 다 너무 작고, 그와 동시에 이제 제작, PD 역할까지 제가 함께 하면서 연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게 많아서, 와, 정말 이렇게 계속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영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, 지금 다시 옛날 사진들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. 청춘이었다. 여름이었다.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화가 돼가지고 지금 되게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작품 이전에도 수연 배우랑은 작품을 여러 했었어가지고 되게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었고요. 이제 민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영이와의 관계성이 더 짙다 보니까 차라리 더잘 됐다. 안 그래도 수연이랑 되게 허물없이 가깝고 친한데 연기도 되게 뭔가 어색해하지 않고 붙임성 있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 현장마다 거의 노는 마음으로 놀러 가는 마음으로 했어가지고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너무 놀기만 했나 뭐 이런 좀 배우로서 애티튜드를 좀 갖고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저는 절 알잖아요 노래방 보니까 진짜 노래방 이때다 싶어서 노래 열심히 열창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또 반성의 시간이 근데 두 분이 친구인 걸 모르고 캐스팅을 했는데 둘이 원래 절친이라고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. 현무비랑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던 시절 단편 두개 정도 같이 하고 또 사적으로도 친구들끼리도 많이 놀기도 했어가지고 동갑이거든요.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도 그냥 현복이랑 하는 신들이 있으면 진짜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잘 하잖아요.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잘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배우로서 너무 편하고 막잘 던져주는 배우여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연기를 할수 있으면 돼서 정말 수월했다 이렇게 기억이 남고 그리고 현장을 생각해보면 한 30회 차 정도 했는데, 독립영화가 보통 그렇듯이, 요즘엔 많이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, 20회 차, 30회 차. 네. 저희 영화 20회 차예요. 그래? 저는 나왜 30회 30회 차? 차에 영화를 찍은 적이 아, 진짜? 30일 동안 20회 차 찍었나 보다. 근데 저는 왜 30회 차 봤지? 그래서 아침 엄청 이른 시간부터 빽빽했던 일 촬표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빽빽하게 찍었다 이런 기억이 남아있어요. 네, 치열하게. 네. 그래도 어떤 저예산 영화의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시간에 여유 있게 이렇게.